고마워. 마마. 금표 씨, 이건 좀 지난 트렌드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트렌드를 알려드리는 홍보별 리포트입니다. 새로운 뉴 전통의 레트로, 이 두 가지를 합친 신조어죠. 뉴트로를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오늘 준비했습니다. 준비됐나요? 에오 에오 2019년 트렌드 뉴트로가 떴다. 원래 유행은 돌고 도는 법. 그 시절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뉴트로 열풍 따라가 봅니다.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청주의 구도심을 찾았습니다. 허름해 보이는 이 건물, 도대체 여긴 뭐하는 곳일까요? 외관만큼이나 실내도 굉장히 올드한 분위기. 이 공간 보면 볼수록 궁금해집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뭐 사장님을 봐야 되는데 여기가 먼저 보이는 게, 어머어머 세상에나, 이렇게 빈티지한 것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네, 신기한 것들이 많죠. 보시다시피 네. 하나하나 되게 소중한 것들인데 제가 다 이제 오래전부터 수집했던 물건들이에요. 오래된 가전제품부터 어린 시절 갖고 놀던 인형까지. 우와, 정말 반갑네요. 제가 어릴 때 TV 속에서 봤던 TV가 지금 여기 있어요. 네. 와, 진짜 신기하다. 네, 옛날 비디오예요. 그래서 비디오를 넣고 틀면 이렇게 TV가 잘 나오고요. 요즘에는 비디오를 잘 안 보고 보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되게 오시면은 반가워하시고 신기해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시절 추억의 명화들 기억나시죠? 이거 처음 봤어요. 이게 노트북처럼 접혔다가 펴졌다가 접혔다 펴졌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게 바로 PC통신 전용 단말기라고 하는데 이걸로 나이 인증이 가능합니다. 이걸 모르시면 나이대가 좀 어리시다는 거고요. 이걸 아시는 분들은 이제 한 30대 후반에서 40대이신 거죠. 저는 이 컴퓨터 써본 적이 없어요. 네, 저도 없어요. 네. 복고 분위기 물씬 나는 다양한 소품들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끝나고 사야 되겠어요? 어? 이건 뭐? 이거 신기하게 생겼죠? 네. 이게 뭐냐면요, 헤어드라이기예요. 옛날에 사용하던 헤어드라이기인데 너무 예쁘게 생겼죠? 버튼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어? 소리 난다. 네, 소리 나요. 네. 바람도 나와요. 어, 심지어 바람도 나와요. 네, 따뜻한 바람. 사장님 제 말 좀 알려주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쭉쭉쭉. 좋아 좋아. 여기 참 좋네. 이제 본격적으로 멋 좀 부린다는 사람들이 찾아있는 구제 의류를 살펴보는데요. 해외에서 수입한 옷이지만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꽃피던 시절에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도 다양하고요. 질 좋은 소재는 물론 겹치는 디자인의 옷이 하나도 없어서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 재미도 있습니다. 멋스러운 빈티지 의류를 득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옷을 찾는 것이 마치 보물찾기 같아서 재미는 덤이랍니다. 아이쇼핑하느라 바쁜 금표씨, 사장님의 추천 아이템 어떠세요? 군밤 팔아요. 군밤 있어요. 마음에 드는 옷을 저렴하게 건질 수 있는 구제옷, 고급스럽고 예쁘지 않나요? 이런 구제옷은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구제스럽다. 네. 빈티지스럽죠. 그렇죠. 네. 이런 구제옷만의 좀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엔 다 획일화된 디자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빈티지한 옷들은 독특한 패턴과 디자인, 그리고 되게 좋은 소재를 사용해서 저렴한 가격에 고퀄리티의 유니크한 나만의 옷을 가질 수 있다는 큰 매력이 있습니다. 저를 유니크하게 뉴트로스럽게 네. 좀 한번 만들어주세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홍금표 리포터의 화려한 변신이 시작된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 역시 옷이 날개라고 했던가요? 댄디한 분위기를 풍기는 금표씨. 구제옷이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빈티지샵에서 나만의 유니크한 스타일로 변신해보세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어디서나 볼 법한 동네 작은 사진관입니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가 좀 특별한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네.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사진관이랑 별반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저희는 복고 웨딩 촬영하는 사진관입니다. 아, 복고 웨딩 사진관이요? 네, 복고 웨딩이에요. 한창 복고 웨딩 촬영이 진행 중이네요. 그렇죠. 네, 턱 조금만 내려주시고. 자, 아버님 진짜, 시간이 진짜 진심으로 주시는 거 맞으세요? 반대쪽으로다가 연시하세요. 훈훈한 촬영장 분위기, 결혼 5년차 부부가 결혼기념일을 맞아 특별한 리마인드 웨딩 사진을 찍으러 왔다고 하네요. 어때요? 정말 이색적이고 예쁘죠? 마치 시간여행으로 온 것 같은데요. 두 부부의 행복한 미소 덕분에 사진이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복고 컨셉이 확실하다 보니 옷차림에도 신경 써야 하는데요. 이 사진관에는 복고 의상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 세상에나, 이렇게 멋지고 예쁜 신랑신부로 변하셨어요. 변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결혼 시험부터 완화가 돼서 기분이 좀 새롭습니다. 아빠 결혼 축하합니다. 엄마한테도 이제 엄마는? 엄마 너무 쑥스러워. 이곳만의 깜짝 이벤트, 복고 웨딩 사진을 찍는 커플에게 서약서를 증정하는데요. 서약서, 어떠한 경우라도 항상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지금 이 순간 진실한 한 쌍이 되었음을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실 부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비단길 끝에는 사진 속 주인공의 이름을 새겨서 더 뜻깊은 추억을 선사합니다. 실제로 가족분들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저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자제분들이 찍고 가서 부모님들도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좀 기념하고 싶은 날 오셔가지고 한 번 더 촬영하시고 하세요. 와, 정말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혼자서 나타난 홍금표 리포터. 그녀를 찾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는 말을 꼭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자막 보이시죠? 010-2311 알로라라. 제 마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누구라도 나타나주세요. 뉴트로 열풍을 타고 마지막으로 향한 곳, 겨울 추위도 녹일 만큼 핫하다는 레트로 스타일의 식당입니다. 특이한 간판이 궁금증을 유발하는데요. 역시나 복고 분위기 물씬! 아담한 공간에는 중장년층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복고 감성을 깨워주는 빈티지 소품들로 가득합니다. 달력은 2019년인데 느낌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온 듯합니다. 특히 커다란 자개장이 인기를 사로잡네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요, 이 장롱도 그렇고 저희 할머니 집 와서 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를 안방 위주로 컨셉을 잡았는데 손님들께서 할머니 방 같다고 해서 할머니 방 컨셉이 됐어요. 왜 컨셉을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손님들께서 편안하게 술도 드시고 음식도 드시고 그리고 추억선도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분위기를 원해서 이런 컨셉을 잡게 됐어요. 어쩐지 너무 편하다 했어요. 나 살짝 기댈 뻔했어요. 안방을 모티브로 한 공간도 있는데요. 옛날 화장대인 경대부터 비디오 테이프까지. 편하고 아늑한 분위기 느껴지시죠? 세상에나, 이 벽지도 그렇고 이 테이프도 그렇고 장식도 그렇고 어릴 적에 할머니 집에 놀러 갔던 그대로 지금 재현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빅체프 엄마 몰래 샀던 그거 있잖아요, 그거. 어머, 세상에나. 야, 진짜 여기 오면요, 이 추억거리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좋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거 볼 건 다 봤는데 이제 좀 주문을 해야 되는데. 사장님, 메뉴판 좀 주세요. 네. 네. 저 죄송한데 메뉴판이에요. 여기면 돼요. 아, 메뉴판을 달라고요. 메뉴판을. 메뉴판. 진짜네요? 세상에나. 여러분, 이게 좀 야한 그 비디오 테이프 케이스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머, 신기하다.
메뉴도 정말 다양하죠. 맛은 어떨지 기대됩니다. 한상 나왔습니다. 이 식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 한상 세트 대령이오. 단짠 단짠의 적절한 조화 깐풍기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는 볶음밥, 마지막으로 얼큰한 짬뽕까지. 한 끼 식사는 물론 술안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먼저 깐풍기를 맛보는 홍금표 리포터. 진짜 촉촉해요. 네.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깐풍기를 맛봤으니 이번엔 볶음밥 차례. 이게 이제 어떤 볶음밥이죠? 이거 게살 볶음밥입니다. 오. 아, 일단 게가 살짝 살아있어요.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게살과 볶음밥. 여러분이 아는 그 맛 맞습니다. 실패 없는 메뉴입니다. 아, 게살. 그 게살이 촉촉하면서도 이게 간질간질하게 향이 은은하게 도네요. 네, 맞습니다. 본격적인 먹방을 시작하는 금표 씨. 마지막으로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짬뽕을 맛보는데요. 깐풍기와 볶음밥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화끈한 불짬뽕. 얼큰한 국물을 쭉 들이키면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끝내주네요. 제가 딱 알싸하면서 약간 얼큰하고 너무 매운 건 딱 못 먹거든요. 너무 맵지도 않고 딱 고춧가루 그 향이 살짝 나서 불맛이 확.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준비되시죠? 네. 2019년도는 레트로가 아닌 인기로가 뜬다! 우리도 뜬다! 지나간 유행을 나만의 방식으로 개성있게 즐기는 뉴트로. 친근하면서도 낯선 뉴트로의 매력에 빠지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은 뉴트로를 경험해보세요.